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인생의 쉼표가 필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쉼을 찾아 11년 전 이곳에 터를 잡은 부부가 있습니다.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굴렁쇠요. 굴렁쇠요? 예, 굴렁쇠 알아요? 88올림픽 때 개막식에서 8살 꼬마가 굴렀던 게 굴렁쇠인데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아, 알죠, 굴렁쇠. 그거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옛날에 이렇게 만들어서 놀았어요? 그럼 썰매도 만들어 타고 스키도 만들어서 타고 놀려면은 내가 만들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죠. 어떻게 보면 저는 서울에서 살았고 나이 차이가 좀 한 8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하는 걸 들으면 친정아버지 말씀하시는 거하고 비슷해요. 아, 세대 차이 납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갑니다. 오. 소시적에 놀아봤다는 남편. 솜씨 한번 볼까요? 오, 잘하시는데요. 잘 굴러가요? 잘 굴러가요. 와, 이렇게 얇은데도 잘 굴러가네요. 저도 신기해요. 한번 해볼래? 아,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쉽지 않군요.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제법 기술이 필요하다죠. 근데 이거 운동 되겠는데? 그냥 딱지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밥하기 얘기하죠. 밥하기. 진 사람이? 네, 그렇죠. 아유, 아무래도 노는 건 내가 낫지. 어, 아주 단단히 준비를 하시는구만. 아! 어, 다시 해봐. 아, 안 돼. 넘어갔어. 움직였는데. 이게 넘어간 거지. 옛날 생각도 나고 그냥 같은 시간을 하하호호 웃으면서 보낼 수 있다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 둘, 귀촌을 하니 넷, 함께하는 넷, 모든 넷, 일상이 여섯, 즐겁습니다. 여덟, 아홉, 열. 둘만의 낙원이 된 한옥의 공이 클 테죠. 어, 횟수로는 14년 되셨죠? 이거 10년 돼가죠. 10년, 11년 차죠. 11년 차? 네. 그 다른 집보다 우리는 황토벽돌이에요. 이중으로 돼 있어요. 방에도 보면 방도 똑같아요. 이중으로 돼서 요거 이게 황토벽으로. 일단 개운한 것 같아요. 자고 나면 개운하고 정말 이렇게 건강해지는 느낌이라 그럴까요? 그게 느껴져요. 흙과 나무로만 지은 집. 삶의 공간을 바꾸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기분이랍니다. 한옥은 어쨌든 그 난방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내에 난로를 놓게 됐죠. 여기 딱 보면 JU88MS가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앞에 JU는 집사람 이니셜이고 뒤에 MS는 내 이름. 아내를 위해서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난로죠. 어머나. 또 의미를 부여하니까. 아버지가 엄청 사랑꾼이시네요. 결혼 안 했죠? 네. 다들 이렇게 살아요. 네? 특별하게. 어,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요. 그래요? 이렇게 알콩달콩하고 산다고요? 네.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군요. 그렇죠. 사랑꾼 남편의 그래야죠. 작품은 또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세상에 하나뿐인 이게 남편이 만들어줬어요. 요거 아일랜드 식탁이라고 이것도 남편이 만들어줬고 이거 수저통도 남편이 만들어줬고 이거 그냥 전부 다 남편이 만든 거예요. 이것들을 전부 다요? 네, 전부 다 만든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뭐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상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저 시작을 못해서 그랬지. 요것도 남편이 만든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장도요. 남편이 애써 만들어 더 특별하답니다. 아, 멋집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데 살다 보면 누구네 집에 뭐 들어왔대, 누구네 집에 뭐 들어왔대 이런 거를 신경을 안 쓴다 그래도 들리거든요. 네. 근데 여길 내려오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뭐 누구네 집에 뭐 있는 그런 비교가 안 되고 남편이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되게 의미가 있고 저는 좋아요.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과 반대로 느리고 천천히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부부. 1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삶이었다는데요. 아, 음식점을 했죠. 잠실 지역에서 음식점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뭐 배운 기술도 없고 또 가방끌도 짧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는 것밖에 없어요. 뭐든지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올인을 하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 나름대로. 지금도 가끔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루 18시간을 일했다고. 그게 1년 365일 쉬는 거 없이 장사를 했거든. 일단은 경제적인 거가 제일 컸겠죠. 그때는 집도 없었고, 그 집도 가져야 되고, 또 아이도 내 손에 못 키웠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려면 결국은 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일을 해야 됐었고, 한번 내가 이제 아이를 낳고 40일 만에 다시 이제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쉬면서도 그때는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지나고 생각을 하면 일주일 내가 없어도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치열하게 살았던 젊은 날, 형편은 나아졌지만 공허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늘 바쁘고, 그러니까 집, 가게, 아이, 뭐 이렇게 계속 바쁘니까 좀 새로운 삶,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아. 우린 같이 일을 했었으니까 그 얼굴만 봐도 어떤지를, 기분이 어떤지를 알잖아요. 근데 힘들어 하는 게 말은 안 하지만 느낌적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계속 하면은 안 되겠구나. 지금 뭐 밥 못 먹고 할 상황은 아니니까, 아, 그러면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자. 더 늦기 전에. 그래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부부는 늘 그리던 여유로운 삶을 찾아서 이곳 단양에 터를 잡았죠. 바삐 사느라 놓치고 살았던 일상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무 냄새 맡아봤어요? 나무 냄새 좋아요. 그러니까 나무 냄새도 좋고 공기도 좋고 또 이제 운동 겸 이렇게 되면 몸에도 좋고 그냥 다 좋지. 또 불 때면 마누라 뜨뜻하니까 더 좋아하고. 빼곡하게 채우기 급급했던 삶에 여백을 두니 행복은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아내도 시골 살이 재미에 푹 빠졌죠. 시골에 있으면 누구나 다 하는 거거든요. 그 시골 사람들은 괜찮은데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이게 더 그 로망? 그런 것 같아요. 고구마 넣어도 될까요? 네. 주세요. 넣어줄게. 와우, 불 좋다. 이게 바로 한옥에 사는 맛. 조금 이따 와보면 이거 쓰면 먹으면 되지 뭐. 이제 또 여기부터 기다림. 기다림조차 즐거운 부부의 봄날. 고구마도 익었겠다. 제대로 즐겨볼까요? 아이고, 한상을 차려왔네. 어, 이런 것도. 매일이 소풍 온 것처럼 즐겁습니다. 드셔보세요. 잘 먹고 싶습니다. 도시에 있었다면 몰랐을 기쁨. 귀촌하기를 참 잘했다 싶은 요즘입니다. 아파트는 난방이 거의 자동으로 되니까, 그런데 이 온돌은 불을 떼고 최소한 두세 시간이 지나야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고구마도 구워 먹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소꿉장난 하는 것 같잖아요. 둘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 신혼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갑자기 내리는 비마저 한옥에서는 낭만.
빗소리를 음악 삼아 툇마루에서 저녁을 준비해 봅니다. 이 세팅은 삼겹살 대령이야. 85구이 빗소리 들으면서 아파트에 살았던 부부는 이렇게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 늘 꿈이었답니다. 모두의 꿈이죠. 이야. 하지만 먹고 사는 게 바빠 늘 다음을 기약해야 했죠. 이제는 집이 놀이터이자 부부만의 작은 캠핑장. 매일 여행하는 기분이랍니다. 고기가 똑같은 고기고 뭐 상대방도 똑같은 상대방이라 해도 이런 분위기, 이런 자리 만들기는 결코 쉽지 않잖아요. 누구나가. 근데 나는 그걸 누리고 있거든. 그거 얼마나 좋아. 삶의 자리만 바뀌었을 뿐인데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유유자적, 그렇게 여유로운 부부의 하루가 흘러갑니다. 다음 날, 남편이 만든 평상이 순식간에 탁자로 변신했습니다. 오? 트랜스포머 식탁이래. 트랜스포머? 그 탁자에 앉아 뭔가를 하는데요. 그냥 내가 쓴 글을 남편이 그게 좋다고 또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준다 그러네요. 시옷 하나 더했을 뿐인데. 우는 표정이 웃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무엇이든 맞들면 나은 게 우리네 인생. 세상에 단 하나뿐인 부부의 합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시옷 하나 더했을 뿐인데 우는 표정이 웃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풍경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풍요로움이 찾아왔다. 인생 한 바퀴 돌아 다시 만난 봄. 우는 표정, 웃는 표정. 어떻게 보면 그게 글자 하나, 받침 하나 차이인데 또 그거가 어쩌면 인생을 보기 나름인 거지. 그냥 보는 그 여유가 따라서. 있으면 그냥 다 편하게 좋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내가 힘들면 상황 자체도 다 빡빡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대 덕분에 인생의 쉼표를 찾았습니다. 힘들었던 어제도 즐거운 오늘도 우리는 늘 함께였습니다. 지금 사랑 이대로 행복합시다.